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발의 세 번째 임금,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문왕은요, 바로 이대 무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대흥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왕이 사용했던 연어는 대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왕은요, 8세기 중후반에 무려 57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왕위에 있었죠. 자, 여러분 이 문왕은요, 왜 임금의 묘호에 이렇게 문자가 붙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는 무왕인데 이 사람은 문왕이에요. 자, 뭔가 이제 문물제도 정비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과도 친선관계를 확립한 게 바로 이 문왕 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무왕 때는, 아버지 무왕 때는 당과 관계가 불편했죠. 서로 전쟁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대 문왕 때가 되면 이 당과의 관계가 많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교류나 무역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당의 그 선진 문화를 발해가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문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나라 중심의 그 국제적인 문화를 발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영된 사례를 보면 바로 뭡니까? 이게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해의 중앙정치기구가 바로 이렇게 삼성육부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는 바로 당의 제도를 이제 수용을 한 거죠. 하지만 요 삼성의 이름이나 그다음 이제 이 육부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점은 당나라와는 상당히 좀 달랐죠. 이 발해만의 어떤 독자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문왕은요, 일본과 교류가 이제 이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문왕이 스스로 고려 국왕 대흥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2대 무왕도 마찬가지로, 3대 문왕도 마찬가지로, 이 발의 지배층, 이 발의 지배층은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왕 때가 되면요, 수도를 여러 차례 옮기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발의 건국지였던 이 동모산을 떠나서 742년에 이 중경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중경에서 오래지 않아서 십몇 년 만에, 자, 여기는 이 상경으로 도읍을 옮기게 돼요. 자, 이 상경은 당시 뭡니까? 만주에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상경이 나중에 이제 발해의 가장 오랜 동안의 수도인데요. 이 문왕 말기에 해상교통이 유리한 이 동경, 이 동경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문왕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상경이 발해의 오랜 동안의 어떤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경은요, 도시 이제 구조가 당나라의 장안성을 그대로 뭡니까? 이게 모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왕 때는요, 이제 유학과,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왕 때 주변 국가와 이제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발해의 5도, 바로 발해의 어떤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교통로가 있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당으로 가는 길이 있죠. 당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저기 거란으로 가는 길이 있고, 거란과 교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주로, 요서의 영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라로 가는 길, 일본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자, 요건 뭡니까? 자, 요건, 신라와도 이렇게 교류, 사신교류나 무역교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바닷길로 일본과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자, 이게 발해의 다섯 갈래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당의 국제적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그러면서도 뭡니까? 발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임금, 바로 3대 임금, 문왕의 시대였습니다.